신감각 트릭테이킹 게임 플러터스 주식회사. 안녕하세요,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. 보드엠에서 플러터스 주식회사라는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. 런칭 이벤트로 12월 16일까지 진행하고 있고 금액은 9,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보드엠 회원 등급에 따라 더 할인을 받고 3만원 이상 시 택배비가 무료니까 그냥 단품으로 구매를 하면 11,500원으로 구매해야겠네요. 3개 세트를 사도 택배비를 내야 합니다. 아이고, 공부하실 거면은 5개 세트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네요. 4만원을 5로 나누면 8,000원으로 무료 배송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링코, 캐시 이런 보드게임과 세트로 판매하는 가격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. 트릭테이킹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수많은 보드게임이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더 나올 것이 있나 싶은데 아직도 나옵니다. 제가 트릭테이킹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라 또 어떤 점을 새롭게 해서 나왔을까 기대가 됩니다. 아, 트릭테이킹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선플레이어부터 카드를 한 장씩 내려놓는 것을 트릭이라고 하고 여기서 비교하여 승리한 플레이어가 카드를 가져가는 것을 테이킹이라고 합니다. 이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선플레이어가 낸 카드의 색깔이나 종류를 리드슈트라고 하고 리드슈트의 색깔 중에서 숫자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죠. 따라서 선 플레이어가 낸 색깔이나 종류와 다른 카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. 선을 잡으면 아무래도 유리하죠. 방금 설명한 내용이 플러터스 주식회사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규칙입니다. 플러터스는 4인에서 6인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고 플레이 시간은 30분입니다.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뭐 트릭테이킹 게임이니까 카드밖에 없을 테고 테마가 주식회사라 카드의 종류를 탐정, 해커, 변호사, 자산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각 종류마다 색깔로 구분하고 1부터 21까지 총 21장씩 있습니다. 게임 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카드를 한 장씩 내려놓고 비교하는데 선이 내려놓은 카드의 색깔이 리드슈트가 되는 거죠. 리드슈트와 꼭 같은 색깔을 낼 필요는 없지만 네 번째 색깔 카드가 나오게 낼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원래 승리한 플레이어가 모든 카드를 가져가지만 이 게임에서는 승리한 플레이어가 내려놓은 카드의 절반만 가져갑니다. 그리고 리드슈트의 색깔이 아닌 카드 중 숫자가 가장 낮은 플레이어는 나머지 절반을 가져갑니다. 이 규칙대로라면 모두 리드슈트와 같은 색깔의 카드를 냈을 때는 승리한 플레이어가 절반만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버려지겠네요. 여기 예시가 적절하게 잘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스닉스가 초록 카드 5를 내고 그 다음 라스푸틴이 초록 3, 세트가 빨강 2, 로넨경이 파랑 10을 냈습니다. 그러면 선 플레이어인 스닉스가 낸 초록이 리드슈트가 되어서 초록 중에 5를 낸 스닉스가 승리하여 원하는 두 장을 가져가면 되고 초록이 아닌 빨강과 파랑 중에서 숫자가 더 낮은 세트가 나머지 두 장을 가져갑니다. 점수 계산을 보면 알겠지만 카드를 가져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. 여기까지는 아주 무난한 트릭테이킹 게임인데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총 14번의 트릭을 진행한 다음에 점수 계산을 하는데 지금까지 획득한 모든 카드를 보고 카드 장수가 가장 많은 두 종류의 카드를 골라 곱합니다.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류의 카드 장수로 나누어 최종 점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. 어라? 나누기를 하면 이거 소수점으로 점수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. 따라서 게임 종료 시 한 가지 색깔만 모은 플레이어는 0점이 되고 두 가지 색깔만 모은 플레이어는 나누기를 하지 않고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. 두 가지 색깔만 모은 게 베스트죠. 아무튼 나누어지는 수가 높을수록 점수는 처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결국 내가 모으고 있는 두 개의 색깔을 정했다면 최대한 나머지 색깔의 카드를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게임을 진행해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테이킹을 할 때 왜 승리한 플레이어가 절반 가져가고 리드슈트와 색이 다르고 숫자가 낮은 거의 꼴찌라고 보면 되는데 그 플레이어가 절반을 가져가는지 이해가 되시죠? 나머지 카드 절반을 가져갈 때 선택권은 없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는 트릭테이킹 게임 플러터스 주식회사. 플레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뻔할 수 있지만 점수 계산 방식이 독특해서 기본 이상의 재미는 충분히 줄 것 같습니다. 트릭테이킹을 메커니즘으로 독특한 점수 계산으로 재미를 주는 게임 중 개인적으로 베스트로 뽑은 게임은 부두프린스입니다. 일정 수의 트릭을 따내면 게임에서 빠지게 되는데 빠질 때 다른 플레이어들이 획득한 트릭의 개수가 내 점수가 됩니다.
즉 처음에 빠지면 점수가 낮고 나중에 빠질수록 점수가 높죠.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에 빠져버리면 본인이 모은 트릭의 점수만 획득하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보다 빠져야 하는 독특한 점수 계산의 게임입니다. 그 부두프린스만큼의 재미를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매를 멈칫하게 만드는 요소는 역시 일러스트. 일러스트는 호불호의 영역이라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 카드를 보세요. 게임 재밌게 뽑아놓고 일러스트가 너무 아쉬운 느낌입니다. 말 나온 김에 제작사인 게임올로지 출시하는 게임들을 보며 뭔가 일러스트가 약간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. 게임올로지에서 출시한 뱀파이어 킹과 부두 프린스도 일러스트를 다시 그려서 나왔는데 사실 저는 기존에 출시된 영문판의 일러스트를 더 좋아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 구매를 멈칫하게 만드는 요소는 플레이할 때 독특한 점이 한 스푼 추가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점수 계산의 신선함은 매우 좋은데 어떤 카드에는 능력을 몇 개 주어서 변수를 조금만 더 만들어주면 플레이할 때도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. 독특한 점수 계산으로 재미를 주는 플로토스 주식회사, 저는 구매를